그동안 이 게임 플레이 요청이 좀 몇 번 있어 왔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은 이틀 전에 올렸어야 했는데 갑자기 게임 패스트에 신작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 영상부터 급하게 올리느라 좀 늦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에라이 그냥 이 영상 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식사하실 때라도 맛있게 보시라고 만들어 둡니다. 하여튼 바로 한번 빠져볼게요. 자, 퀵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게임의 그래픽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다크하고 이 주변 배경도 엄청나게 웅장한 게 이 보는 맛이 있었어요. 일단 이 게임은 고전 동화 피노키오를 장로극으로 재해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제페토를 도와 크라트시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해결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여정을 떠나야 한다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인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제페토가 만든 인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전투에 대한 부분으로는 역시 소울게임답게 이 회피 및 패리 이런 컨트롤이 필요했는데 저는 역시 똥손이라 단 한 번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네요. 제가 지금 살짝 목이 간 상태인데 사실 아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죽다 보니 이 화가 많이 나서 여러 장면들을 편집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편집하다 보니 문득 제가 제 탈모약을 돈 주고 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게 소울게임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에는 좀 몹들이 숨어있다가 등장하는 게 또 많았습니다. 일단 일반 몹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몹이랑 미니보스 그리고 진짜 큰 보스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일반 몹은 굉장히 쉬운데 이 미니보스와 큰 보스의 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스 몹을 치르기 전에는 여러 차례 레벨업을 해놓고 가는 게 좋았어요. 근데 아까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두었습니다. 아까 제가 큰 보스와 전투를 치르다가 문득 이거 다른 애들이랑 싸움 붙이면 걔들이랑도 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길래 한번 미니보스한테 데리고 가봤어요. 와,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다 자, 이불로 싸움 붙였습니다. 오, 이렇게 개쩌는데. 오, 얘가 당나귀 강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쟤 너무 세다. 오, 야, 쟤 센데 쟤도 검은 색깔도. 네가 이겨줘야 된다. 내가 그래야지 이긴다 이 게임. 진심 대박인 건 이 미니보스가 훨씬 셌습니다. 결국 우리 당나귀 광희는 우리 미니보스께서 잡아주셨어요. 어쩐지 저 터미네이터 아까 너무 안 죽는다 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몹들은 전부 인형으로 되어 있었고 저만 유일하게 인간이던데 이게 좀 원래 피노키오랑 좀 반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제페토 아저씨가 이 인형들을 다 만들었나 보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하여튼 나쁜 아저씨가 됐네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피노키오도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막 코가 발기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되게 정상적으로 생긴 아이였습니다. 자, 기본 인터페이스부터 렛츠고. 기본 인터페이스를 봤더니 위 벨트, 아래 벨트, 보조 가방 해갖고 여기다가 물약이나 아니면 무기에다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마제 뭐 이런 거 넣고 다닐 수 있었고 또 아래 벨트에 이거 이제 그라인더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등불 이거는 불 켜는 거고 그라인더 이거는 여러분이 싸움을 하시다 보면 무기를 쓸 때마다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게이지 있죠. 때리면 이 게이지 다는 거 보이죠. 이게 게이지가 달면 무기가 빨개지면서 썼기 때문에 그 전에 그라인더로 갈아줘야 돼요. 잠깐만 알았다 야야 내거 어딨노. 와, 나 저거 경험치 안 먹고 죽을 뻔했네. 하여튼 무기 밑에 보면 이제 내구도 달았죠. 이거를 이 그라인더 있죠 이거 이걸로 쭉 갈아주시면 이렇게 다시 내구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무기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게 안 고쳐지던데 뭐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벤토리 요렇게 있고 이것도 다크소울처럼 에르고라에서 이게 소울인데 이거를 먹어줌으로써 해서 이 소울을 채워서 나중에 레벨업을 하고 또 레벨업을 해가지고 각종 스탯들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업그레이드도 있는데 이 무기의 경우는 이 무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 습니까? 무기는 이제 날이랑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무기를 막 날이랑 손잡이를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막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바꿔 껴가면서 능력치를 바꿔줄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무기가 좀 더 많아지면은 조합법을 좀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무기들마다 이렇게 이거 봐봐라 이거 뭐라 했노 아까 페이츠 아츠인가 이 피살기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피살기인데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저 하늘 색깔 게이지가 이 피살기 게이지입니다. 하여튼 저게 차면은 이 피살기 쓸 수 있어요. 근데 피살기 개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플링 훅, 예, 이거 훅이 있고 또 이거 훅 말고도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놈을 훅으로 끌고 온 다음 패줄 수 있습니다. 근데 훅이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훅들마다 조금 이제 속성도 다르고 훅이 아니고 리전함이라 하지 그래. 리전함인데 퍼펙트 스트링 원래랑 그냥 이 철의 왼팔 이 낭심 파괴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는 바꿔 낄 수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이제 이 기능이 이 다크소울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굉장히 독특한 이 게임만의 새로운 기능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별바라기라는 게 이제 이 화토뿔입니다. 이게 화토뿔 다크소울 화토뿔인데 이 녀석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몹들이 다시 리젠이 되면서 내 HP와 이 포션 그리고 내 무기의 내구도가 싹 다 꽉 찹니다. 그리고 이 별바라기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액트 1, 2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이동할 수 있고 크라토 호텔로 가면
따지면 이제 다크 소울로 따지면 이제 동굴 있죠. 예, 그쪽으로 가는 곳인데 여기에 다양한 NPC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방어구나 이런 거는 없는 대신에 이 아뮬렛이라는 게 있고 또 방어 파츠라고 해갖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해서 여러분 물리 피해력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이거 말고는 이제 예 뭐 없다 이제. 끝입니다. 하여튼 그 외에는 그냥 이제 플레이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다 완전히 다크 소울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다크 소울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살짝 낮은 편이어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했어요. 하여튼 다크 소울과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우리 국산 게임인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네요. 하여튼 이 게임 이제 플레이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리나요? 제페토의 인형, 당신이 필요해요. 빡큐나 먹어라.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이발사가 어디로 갔지? 지금 머리 깎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발사 사라졌습니다. 움직임. 각 잡으면 무슨 이게 해병대다. 깨어났군요.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철의 왼팔. 오, 철 들었네 팔이. 오, 야, 이거 맞으면 그냥 이거 맞으면 낭심 다 터진다. 잠만. 보사하기. 잼민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잼민이. 잼민이도 당했군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난 소피아예요. 크라트 호텔로 와줘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예요. 잼민이, 그를 호텔로 안내해줘. 한 번씩 존댓말 했다가 막 반말 까고 그러네요. 모나드의 등불.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도 두려워 말랐는데. 두려운데? 두렵다. 나 여기 있을래. 그냥 여기 계속 앉아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 밖은 위험해요. 당신 속에 익숙한 무기를 가져가요. 아, 무기 내 고를 수 있네. 오, 여기 보니까 귀두라미의 길. 여기 귀두라미로 가는 길이 있고 서자들의 길. 이건 민첩성이 좋은 건가 보네. 이거 좀 빠른 공격이네. 청소부들의 길, 강인한 거. 이건 좀 공속은 느린데 파괴력이 강한 그런 건 것 같은데. 근데 베르세르크 같은 게 이제 보면 한번 때릴 때 한 다섯 대 얻어맞기 때문에 저는 이 균형으로 가볼게요. 혹시 아직 잘 모르니까. 캐릭터 표시 전환. 아, 이 스탯도 있네. 저는 좀 복잡한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HP 높고 방어력 높으면서 이제 예, 힘 센 놈 이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냥 나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청소부들의 길 강인으로 가자. 어, 이제 띕니다. 문을 연다. 내 팔 이거 AS 받아야 되네. 고장난 팔 받았네 얘가. 어, 바로 싸울 것 같은데 이제. 저기 있다. 저 아저씨 저기 각기 좀 추고 있네 지금. 뒤치기 가자. 아니! 어이, 아직 아니다. 워싱! 건! 건! 오, 센데? 다크 소울 같은데요, 이거 싸우는 게. 이봐라, 이봐라. 다크 소울이잖아, 이봐라. 오. 이 아저씨들, 야, 이봐라. 교통정리하는 아저씨인데. 알고 봤더니 이거 길 안내해 주려고 온 건데 내가 죽인 거 아니겠지? 어, 이거 뭐 먹은 거고. 펄스 전지. 펄스 전지를 사용하면 HP를 회복할 수 있답니다. 이게 아까 왼쪽에 있던 그거네요. 이 바라야. 세 개 먹었다 벌써. 세 개나 먹었으면 이거 끝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갈래 길이 항상 무섭다. 어, 야, 쟤 총 쏜다. 총 쏘기 좀 말을 해야지. 아유! 빵! 갑니다. 오세이! 어흥! 지금 소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측 상단에 보니까 소울 올라가네요. 저게 나중에 뭐 능력치 찍을 때 사용되겠죠. 어! 어이! 어이! 그럴 줄 알았다. 저식이 말이야. 이 아저씨는 화장실에 서서 이러고 있노 맞죠? 이 변기통은 조금 예 이 변기통은 밑에 좀 세겠다. 다리에 묻는 변기통이다. 이 변기통은 요 똥 싸다가 이거 똥 싸다가 위에 거 흔들려서 떨어지면은 머리 깨갖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어, 쟤는 저기 걸린 거는 당첨이다. 졸라 간지나게 죽었네. 오케이, 희미한 에르고 조각. 이건 뭐냐? 자, 일단 장비.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게 생겼네요, 스탯들이. 어, 방어 파츠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방어구 아뮬렛. 약간 갑옷이나 이런 거 대신해서 이 아뮬렛이랑 방어 파츠 뭐 이런 게 있네요. 철의 왼팔 이거야 뭐 공격하는 건 것 같고. 근데 이거 검이 있는데 굳이 왼팔이 왜 필요한 거지? 에르고 100 획득. 이게 에르고네요. 어, 에르고. 일단 이거 좀 아껴놓을게요 이거는.
그럼 이건 뭔데? 그라인더. 무기로 적을 공격할 때마다 무기 내구도가 감소한다. 무기 내구도는 그라인더로 수리, 이거 수리하는 도구네요 그냥. 아까 이게 피살기 같죠? 사용 즉시 캐릭터 사망. 오, 노인은 아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경우를 두려워했다. 이 초기화 장치는 섬세한 재조정을 위한 필요악으로 만들어졌다. 쓰잘데기 없는 걸 노인이 만들어줬네요. 자 일단 뛰어가자. 어여! 오! 와, 쟤 건드면 끝나는 거다. 까마귀, 까마귀 형이다. 쟤는 뒤에서 가까이 가서 하자. 어여! 오! 우여! 락곤? 어여! 어! 우와! 아우, 야, 진짜 약하다, 얘. 잠깐만. 어야, 이거 이렇게 또 느낌이 온다. 또 이거 또 다크소울 때 옛날 기억난다 지금. 우! 철의 왼팔 철 들어라. 하나도 안 맞는다 얘. 얘 안 맞는다 얘. 얘 회피 레벨 높다. 야, 죽는다 죽는다. 한 대 남았다. 간다. 피해라 피해라. 야, 무조건 한 대씩 맞아야 되잖아. 이게 얘가 리치가 너무 기니까 이게. 라이올 다이. 그냥 다이 해라 그냥. 캐릭터가 사망시 별바라기에서 부활한다. 별바라기 옛날에 우리 그 뭐지? 이거 옛날에 그 저 OT 대학 때 OT 갔을 때 갔던 것 같은데. 어 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가. 아 그래 경험 어? 경험치 저기 어디 떨어졌네. 아씨 저거 추우로 가야 된다. 아 나 경험치 떨구는 거 제일 무서운데. 아 참마. 아, 아까 지금 걔 못 잡잖아. 이거 못 잡겠는데요 저는. 못 잡겠다 걔는. 얘들은 진짜 약한데 보스몹은 절대 못 잡게 해놨다.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이봐 자네 이봐 자네 잠시만 기다려봐. 오여여여 오이 오이 어, 뒤에도 있었네 이거. 어이 어이 어이구 아우 진짜. 역시 다크소울 같은 게임들은 얘 움직임이 졸라 답답합니다 이게 보면. 어! 그래 이거 내가 깜빡할 뻔했다. 오케이 죽어. 이봐 자네 잠시만 잠시만. 아까부터 뭐 주려고 이 아저씨 맞죠? 아까부터 뭐 주려고 오고 있는데 자꾸 내가 무서워서 죽이고 있다. 어! 아 벌써 접고 싶다. 나 안 하고 싶... 아 길게 눌러 차지 공격? 어. 왜 이걸 이제 왜 이걸 이제 말해주는데? 그루기 상태인 적의 정면에서 이거 왜 이걸 이제 말해주지? 아까 걔들 그 쓰러져 있을 때 안 해주고. 오케이 먹고 자 갑니다. 아이 그렇지. 어 제가 세 번 공격을 하네. 아 막으면서 하면 되네 이게. 그러기 이때잖아. 안 되는데. 어어어 째라 째라 째라. 어 이번에 이기겠다 이기겠다. 한 번 더. 잡았다. 우! 방어 파츠 슬롯에 장착하는. 오케이 뭐 나왔다. 저 방어 파츠 뭐 먹었대. 오 조금 더 센 거 먹었네. 되게 조금씩 강해지네. 이발하러 왔다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몹을 잡을 때마다 이 우리 그 저 포션이 조금씩 조금씩 게이지가 차네요. 그런 다음 꽉 차면은 포션이 한 개 생깁니다 또. 어 오른쪽에 빨간 색깔 뜬 거 보니까 저 무기 고장 났다. 이거 아까 전에 이걸로 고치라 했잖아요 이거. G R 아 누르고 있네. 아 오 보이죠 이거 글라인드로 갈았습니다. 어이구 이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굳이 이런 기능 왜 만들었지. 자 가자. 오 문 열린다. 오 우와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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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아블로다. 현 얘 이거 현대판 디아블로입니다. 오늘 잠을 안 자갖고 목소리가 다 쉬어갖고 이상하다 지금 뭔가. 별바라기를 복구한다. 아 야 별바라기 이거 그거네요. 이거 화토뿔이네. 화토뿔 레벨업 할 수 있는 거. 뭐 보관함은 뭔데? 보관함은 뭐 별로 쓸 거 없는 것 같은데. 레벨업 해볼게요. 자 오 내가 지금 피통이 좀 작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대 맞아봤는데 공격력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데미지 개 쌌던데. 어 뭐 찍으면 뭐가 올라가는지 옆에 표시되네.
동력을 한번 찍어주고. 오! 데미지 많이 오른, 아니네. 아, 3 올라네. 3 오르네. 이거 서의. 그 다음에 이거 서의. 어쨌든 레벨업 해보자. 뭔가 좀 강해지긴 했는데 눈에 잘 안 띄게 강해졌다. 아, 아직까지 뭔가 특별할 건 없다. 그냥 뭔가 배경이 굉장히 다크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뒤진다는 건 있고.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오! 이렇게 피해라. 다 인형의 세상이다. 어떻게, 근데 어떻게 피노키오만, 얘 피노키오 맞죠? 이거 지금 아닌가? 제페토가 그 수염난 아직 간지 아저씨고. 어떻게 근데 피노키오가 제일 정상적으로 생겼나? 이쪽 세상에서는 피노키오만 정상인으로 나오네. 이발사 아저씨 어디 갔지? 오! 와, 나 피살기 아깝게 썼다. 오야 쟤 도살자다. 안녕. 야, 이거 뭐 진짜 해맑게 온다. 이 봐봐. 와세이. 오유. 얘는 무슨 직업일까요? 아, 얘는 정비공 같이 생겼다. 야. 아, 비틀거릴 때 때렸어야 되는데. 페이브라츠 다 썼다 나. 거의 보스 몹 수준인데 얘도. 오케이, 잡았고. 너무 해맑게 와갖고 좀 살짝 방금 좀 살짝 이 친근감이 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쫄따구들은 너무 약해서 스트레스 받진 않네. 안 약하다. 얘 왜 이러는데. 그렇지. 한 대 남았다. 죽어라! 얘 몸빵 좀 세졌다, 얘. 칼 부셔졌네. 아, 어쩐지 좀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거. 칼 갈자. 칼 갈면, 칼 안 갈아진다. 불러졌다. 야, 별바라기 어딨노? 별바라기 가자. 얘들 NPC인가? 얘들 때릴란다. 왜 뭔데 이거 뭔데? 얘 왜 이러노? 아, 훈련 도구인가 보네. 피격되기 직전에 가드. 하이! 안 되네. 하이! 이제 됐네.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안 해지. 안녕하세요. 또 이봐라, 이 존댓말 했다가 말 나왔다가 막 지 마음대로. 축제에 온 김에 여기서 쓸만한 거라도 사가라고. 누구든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술판에 술 한잔 해야겠네. 일시적 무기의 전격 속성 부여. 이런 건 좋은데. 이거 나 전기 속성 부여하는 건데 일단 이거 한 개 사볼까요? 이거 전격 속성 한 부여해볼게요. 이거 일단 대신 몹들 많은 곳에서 하자. 야, 여기 백방 보스 몹이다. 헐, 나 잘못 왔다. 나 준비 안 됐는데. 페스티벌. 돌주목. 우잉. 오, 이 게임 끝판왕 같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잡는데? 나 아까 전에 그 친근감 아저씨도 못 잡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하야! 뭐고 이게. 이거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다, 잘하면. 아까 걔들보다 느리네. 하야! 잠깐만, 이거 전격 속성 부여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ESC 누르면 안 멈추잖아 이게. 큰일났다. 끝났다! 축제 인도자. 이봐라, 이거는 지금 잽이 안 된다 지금. 제일 처음에 미용실에서 시작하길래 별거 아닐 게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렵네 이거. 너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나. 스트레스 받는 게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 디아블로 하면 스트레스 쌓은 거 이제 풀라고 왔는데 디아블로 하다가 지금 스트레스 두 배 더 받고 있다 여기서. 이거는 좋네요. 이 게임은 이 보스전 할 때 경험치가 뒤에 떨어져 있네요. 진입하자. 제가 이번에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잠만. 나 전격 속성 안 넣었다. 이거 그거 할 수 있잖아. 피살기. 피살기 다 썼다 바보가 이거. 야, 이거 근데 얘 생각보다 별로 안 세다 공격력이.
아이고 아이고. 얘 뭐 하는데? 그거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문제는 내가 이제 끝났다는 점이지. 축제 인도자가 너무 좀 빡세게 만들었네. 이제 이 축제 안 가고 싶은데 나. 아, 축제 인도자 저 새끼. 아, 진짜. 아, 망했네 이거. 저 어떻게 잡노? 아우, 피하라. 아니 카메라 왜 이러는데 진짜. 카메라 왜 자꾸 나한테 붙어있는데. 아, 카메라 졸라 붙네 진짜. 짜증나게 멀리서 좀 보게 하든지 그냥. 자, 이번에 진짜 막판 진짜 열심히 한다 나 이번에. 이번에 진짜 집중해서 합니다. 아, 막으면서 하니까 쉽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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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뭔가 보인다. 뭔가 끝이 보인다. 찔러라, 찔러라. 제발 찔러라. 지금부터 기시카! 아 맞다. 깼습니다. 엘레미네이레. 이 축제는 다시 오기 싫다. 잠만 이거 어떻게 먹노. 에르고 먹었지. 이거잖아요. 아 우와 5천원 꽤 보람은 있네. 오 여기 안 온 곳이다. 오케이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 아 레벨 4개 올렸더니 깨졌는데 이거 지금 뭔가 데모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개발자분들이 이거 지금 깜빡하고 데모 말고 정식 버전 풀어놓은 것 같다.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끝나나? 어, 얘 뭐야 이거? 인형 들어갈 수 없다. 고갈된다. 뭐가 고갈되는데 임마. 네가 고갈됐다 임마. 자 이봐라 이제 이 어둠이다. 이 봐봐라야. 와우. Look at this castle. Hotel Krat. 저런 건축물은 실제로 산다면 막 한 4천억 정도 할라나. 와 이거까지 다 이어진 거면은 이거 한 5천억 할 수도 있겠다. 어 뭐 있다. 이 맛있는 거 있다. 어 이거 나 그때 트레일러에서 봤던 로봇이다.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요. 이곳은 위대한 약속의 성역이다. 어 이거 생츄어리. 이거 존윅이다. 존윅.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가 이거. 너는 누구인가? 나 인간이라 해야지. 크라토 호텔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 태엽이 반응한다. 얘 근데 피노키오면 코가 발기되는 그건 안 되고 그냥 이러면서 끝났네. 코 길어지는 거 한 번 정도 보면서 끝날라 했는데 이 게임 이쪽에 나오는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고 이런 건 없나 보네. 와 이게 이제 스타트였네. 실제 이제 이게 체험판이 아니었더라도 이게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풀 버전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얘 재미는 있을 것 같으나.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굳이 이제 이게 이제 돈 주고 내 스트레스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뭔가 도전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 이봐라 이 여자 보니까 또 이제 게임 살만할 것 같기도 하고. 어? 데모 게임 아닌데 이거.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 문페이즈 회중시계 먹었다. 비쌀 것 같은데 팔자. 상인한테 가서 팔자. 얘가 줬으니까. 오케이, 이거 바로 먹자. 2번. 자 이제 6900포인트 있잖아 이제. 다른 별바라기로 가면 안되지 잠만. 아 순간이동 있네요. 웨이포인트 보관함 있고. 아 이쪽 별바라기에서는 레벨업은 안되네. 얘는 뭐하는데. 그건 그렇고 잼민의 상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군요. 잼민은 상상이다. 잼민은 정상이다. 알아 고장난거. 이렇게 얌전한 잼민은 본적 없어. 그러니까 보통 잼민이들은 말 졸라 많은데 좀 얌전하긴 하네요. 얘가 잼민이 고쳐준다네요. 지금이 좋은데. 어? 노래도 킬 수.. 어? 오 노래도 킬 수 있는 이런 거 넣어놨네. 여기 나중에 이제 히어로즈 3 OST 넣어놔야지. 어? 이 할머니 본 거 같은데 그때. 어? 이 할머니 있다. 여기 있다. 야 트레일러에서 봤던 할머니.
이 할머니 그때 조회수 그래도 막 한 천만에 안 찍었나? 구독자 한 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오, 야, 얘 한국인이다. 그래, 이거 한국 게임이었지, 맞다. 너무 딱 봐도 한국인인데. 저기 혹시 번호 좀 줄 수 있을까요? 제페토 씨에게 너에 대해 들었지만 너는 병신이야. 얘 이름이 유젠이다. 제페토 씨가 맡긴 거야. 뭘 맡겼지? 오, 총 맡겼네. 그래플링 훅 맡겨놨네요. 리저남은 왼팔에 장착하는 특수장치이다. 각 리저남마다 고유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리암 릴슨 같네. 리저남이라니까. 오야, 뒷모습 봐봐. 나 이상형이다. 내 이상형이다. 나 그냥 얘랑 계속 같이 여기 있을래. 그냥 나 그냥 게임 안하고 여기 있으면 안되나? 이게 내 스타일인데 잠마. 영감님 작품은 역시 소리부터 다르네. 너끈 내려주는 스토커인가 보구나. 그 제페토 씨의 커스텀 무기수를 봤다니. 손보고 싶은 무기가 있으면 와줘. 안 그래도 손보고 싶은 무기가 한 게 있었는데. 내 무기는 딱 올라가자. 오케이, 이제 이 성 안에서 볼 일은 끝났고 이제 일로 나가면서 게임 딱 끝나겠지. 와, 근데 데모 은근히 플레이 타임 긴데 제가 볼 때 총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또 거짓말하는 중이다 지금. 이거 사실 알고 봤더니 데모 아니었나 보다. 거짓말했는갑다 이거.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데. 와, 안 끝났다 게임이. 오, 우와, 얘 뭐지? 얘 NPC 같은데. 어디 갔노? 아, 얘가 잼민이네. 잼민이 착한 애였네요. 목소리 착한 애. 어? 혹시 잼민이 그만가? 저 피노키오 영화에 나오면은 피노키오 친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잼민이 걔네. 그 벼룩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그 실제 영화에서 그 벌레 메뚜기. 피노키오 옆에 따라다니는 메뚜기. 걔네 얘가. 말하는 투가 딱 보니까 걔네. 봐라, 막 맥두리 소리 나죠 지금. 근데 레벨업은 왜 못하게 하는데. 잼민아 돌았니? 레벨업 좀 하고 싶은데. 나 레벨업 해서 싸우고 싶은데. 힘 올인하고 싶은데 지금. 자, 이번에 한번 이거 써볼게. 스팅. 우! 괜찮네. 근데 대신에 너무 빨리 고장난다 모든게. 존마 저게 문제거든. 존마가 아니야. 얘를 죽여. 대머리 독수리. 대독이다. 오! 선조템 나오나? 선조템 아닌데. 아, 그래도 방어구 파츠다. 이봐라, 훨씬 세네. 끼자. 물리 피해 방어력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오, 떨어뜨리는가 이거. 네, 아이고. 어이야, 야, 뭐 청소하다 말고 와가지고 지금. 어이, 뭐 저런 도구가 다 있나? 이런 도구 처음 본다 태어나. 오, 인마 진짜 무섭게 생겼네. 아이고. 지금 이거 플레이타임 2시간 나오고 있다. 데모 맞나 이거? 한 30분 하면 끝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디아로 나가야 되는 뻥이고. 하여튼 해보니까 다크소울이에요. 다크소울. 이 게임만의 찜찜한 분위기도 좀 있고 이 배경도 굉장히 웅장한 게 예, 볼맛도 나는 것 같고 적들의 난이도는 솔직히 이 다크소울보다는 조금 더 적당하고 좋은 것 같네요. 다크소울만큼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스를 1시간 만에 잡았다는 거는 난이도는 괜찮았다. 난이도는 좋은 편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다크소울이었으면은 첫 번째 보스 잡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저. 하여튼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또 새로운 막 다양한 무기들도 먹고 이제 레벨업도 하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조건 풀 버전을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풀 버전이 나오고 나면 하고 싶다. 큰일 났다. 쟤는 딱 봐도 내 못 이기겠는데. 피해라! 레벨업 하고 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레벨업을 못 하고 왔잖아. 아, 막으면서 하니까 할만하네. 오!